도돌이 하는 거죠. 예,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남았던 벤처스의 파이프라인인데 뭐 해달라는 분들이 카페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. 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뭐 핑거 스타일로 E마이너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둘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냥 통기타로는 물론 밴드가 있으면 올밴드로도 다 가능한 노래인데 그 연주인데 그 통기타로 저희 레슨생들 한번 해봤는데 이게 외려 퍼스트보다 세컨이 훨씬 어려워요. 지금은 제가 퍼스트 치는 것만 나왔는데 세컨은 제가 루퍼에다 미리 해놨는데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끊어서 한 번에는 시간이 이게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1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반 두 번으로 쪼개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퍼스트 세컨드도 있고 간단히 보시면 자 악보는 제가 밑에 자막으로도 깔아놓고 올 악보는 그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온라인 레슨생들은 클라우드에 오셔서 다운받으시고요. 예, 온라인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. 교재도 무료고 그 다음에 그 악보들도 많이 악보값만 해도 몇백만원씩 되니까 여러분들 해놓으시면은 뭐 다 엄청 이득이실 거예요. 한번 하시면 또 계속 오래 하시고 예, 온라인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.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.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제가 2011년부터 블로그 위주로 해서 그때부터 유튜브로 했으면 지금 엄청 많이 됐을 텐데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. 이렇게 많이 성원 바라고요. 요거 지금 파이프라인 보시면 이제 마디로 끊어서 이제 세컨부터 먼저 해드릴게요. 처음에는 이 트레몰로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박자에 걸쳐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 박자로 지금 궁당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거라 이렇게 요 박자에 맞춰 하나 둘 셋 넷 0이 3이 0이 이렇게 가시는 거죠. 베이스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검지로 5번 줄에 C를 거기 타브에 E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다운으로 0 치고 그 다음에 업으로 2 치고 다시 다운으로 3 치고 업으로 2 치고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0, 2, 3, 2, 0, 2 그 악보에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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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어려워요. 그거보다는 다운업이 훨씬 좋아요. 속도 내기에는 제가 좀 하는 거 보시죠. E 마이너 반주는 무조건 이거예요. 악보가 굉장히 길지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요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요. 이게 안 되면 이 파이프라인은 못해요. 그런 다음에 퍼스트 기타는 E 마이너를 그냥 반대로 업으로 한 박자씩 이렇게. 여기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연습하시냐면 이 정도예요. 자, E 마이너 준비.
예,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이거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운업으로 이거 하기 전에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우리 레슨생들이나 과천 비전센터 자격증 반도 이거 다할 거니까 공연 때. 그럼 이제 멜로디 들어가겠죠?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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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러니까 아까 2번 집었던 손가락은 4번 줄로 내려와서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그 16비트로 그 바뀌기 전까지 반주를 한 거예요. 악보의 두 번째 악보의 두째 단두 마디까지 간 건데, 그럼 멜로디 한번 볼까요? 지금 퍼스트 세컨 먼저 퍼스트 나중에 계속 설명하니까 두 명이서 하시되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주를 그 올려놓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퍼스트 하시면 되니까 반주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. 자, 양쪽으로 공부는 다 하셔야 돼요. 두 분이 하시면 제일 좋고. 자, 베이스 보시면 E마이너에 그냥 코드 톤으로 그 연주를 한 거예요. 2022 4202 4242 0202 요게 메인 테마죠. 자막 보시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시미솔 시라솔 이게 나오죠. 4, 5, 3, 그 7을 슬라이딩으로 오시는 게 훨씬 편해요. 문제는 반박자 쉬는 거. 그런 다음에 약지로 왔죠. 검지로 7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또 중지로 아까 위에서 했던 거와 손 포지션이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들어오니까 못하죠. 이걸로 들어와야 돼. 힘들어도. 좀 어렵죠.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. 아까 지금 했던 그 그런 다음에 B를 하이 코드로 1, 2, 3, 4번 줄만 업으로. 거기 탑을 보시면 그거 치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C. B, C를 반복하는 거죠. 그러다가 B 두 번. 그 다음에 도돌이 오는 거예요. 저는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이게 너무 광기가 길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 계속 돌려보시면 되겠죠. 화면을.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 한 다음에 E 마이너. 셋, 넷. 저도 늦었네, C. A 마이너. 아, 여기까지 안 했네. 자,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박스, 세 번째 장에 첫 번째 박스가 나오는데 아까 B 마지막에 B 두번 치셨잖아요. B. 그런 다음에 그대로 A 마이너 포지션으로 1, 2, 3, 4번 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한번 부드럽게 한번 짧게 한번 해줘서 세컨 기타가 이걸 이제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세 번째 장의 도돌이까지. 자,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첫 번째 강의는 마칠게요.
A마이너 짧게 다시 E마이너 도돌이 부분이 들어오죠. 짤을 했더니 그냥 빨리 해야 되겠네요. 그 멜로디만 계속 볼게요. 두 번째 박스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. 처음에는 두 번째 박스에 이제 세 번째 장 들어가는 거죠. 두 번째 박스로 도돌이 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A 마이너를 그냥 잡아도 돼요. 그 다음엔 F 메이저 7이라고 생각하고 손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. 해머링 있죠? 아까도 그렇고 2번 줄 0 치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. 그 네 번째 페이지 보세요. 네 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 보면 2 3 3 3 3 2 1 0 2 요 F 메이저 7 모양을 아예 하면 편하다 그랬죠. 그다음에 E 7 띠라드리드라드리다 또 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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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세 번째, 네 번째 세컨 기타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장으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장에 일곱 마디째 보시면은 그 8비트로 지금까지 이렇게 쳤던 거에서 이제 나뉘어져요.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16비트로 이렇게 파워 코드로 B를 파워 코드로만 잡는 거죠. 7, 9 파워 코드 모르시는 분은 다시 가셔서 배우고 오세요. 앞장으로 가셔서 제 카페 파워 코드 검색하셔갖고 밤 다운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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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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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빨리 하면 밤 바라 밤밤 바라 밤밤밤 이거죠. 밤 바라 밤밤 바라 밤밤밤 다운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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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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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바라 밤밤바라 밤밤밤 그 다음에 C로 바꿔서 밤바라 밤밤바라 밤밤바 밤바라 밤밤바라 밤밤바 밤바라 밤밤바라 밤밤바 요게 네 마디 한번 해볼까요? 요렇게 네 마디를 B, C를 바꿔가면서 파워코드를 왔다갔다 했고 다시 B로 와서는 약간 틀려지죠. 이제는 파워코드를 발에로 완전 눌러잡은 다음에 7, 9 소리가 나야 돼요. 빰, 다운, 다운, 업 다운 할 때 7을 다운, 다운, 업 할 때는 파워코드로 B를 붙잡고 있다가 그 다음 다운 할 때 떼어서 7, 7 나오게 그 다음에 밤바라바밤바바바밤바라바밤바바바 이걸 뛰었다부터 짜는 거죠. 그 다음에 A로 와서도 똑같이 밤바라바 한 번이네 계속 가는 거죠. 자, 세 번째 장의 세컨 보세요. 세 번째 장에 퍼스트 기타가 두 번째 박스로 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요. 왜냐면 기량이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하는 게 어려워요. 이거 칠 때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?
파워코드로 5-7 잡은 상태에서 밤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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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런 식으로 반바라 다운 다운 업을 번갈아 가면서 F G A G 저도 틀리네. 제가 오늘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아까 그 산에 올라가서 살 빼려고 등산 가서 팔굽혀펴기 많이 했더니 오른손이 좀 되지가 않네. 그 다음에는 F까지는 그렇게 와서 E7에 와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밤바라밤밤밤밤밤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. 퍼스트 세컨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나머지들이 그 나머지가 없어요. 그 퍼스트 세컨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래 위를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서 두 분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겠죠. 레슨생 분들도 계속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카페에는 제가 악보를 파일로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PDF로 올려놓을 거니까 다운받으셔서 요 편곡이 제일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하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.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포지션을 바꿔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멜로디는 다 이거니까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해보시고 예.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댓글 달아주세요.